자, 오늘의 수급적인 특징이 오늘 시장을 또 어떻게 이끌어 갈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님,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이번 주 월요일 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간이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 어떻게 시작이 될까 좀 궁금했는데 흐름이 그리 좋진 않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시장? 네, 앵커님이 힘없는 목소리에서 오늘 시장이 얼마나 힘든지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투자를 시작한 지 석 달, 6개월 이상 되지 않으신 분들이 오늘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으실까 봐 걱정이 돼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1년, 3년 이상 하다 보면은 이런 장세를 자주 겪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한 줄 평을 실적 가중 개별 테마주 접근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차라리 투자를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수급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수급이 몰리고 있는 섹터는 소개를 드려야겠다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린 거고, 일단은 이 시장을 보면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 이거 조금 포장이 된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말간의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살짝 나왔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이 퀄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는 우리가 이 피크를 빨리 마주할까 봐 그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든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가 뛰어들지 않으면 이 우상향세가 천천히 계속 나올 건데, 이 삼성전자가 콜테스트를 통과해서 뛰어들면 실적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빠르게 상승한 다음에 피크를 확인하고 그 뒤부터는 다음 모멘텀을 찾겠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읽어보면 AI가 학습을 하는 것도 결국은 가속도가 늦어질 거고, 이 엔비디아가 이 AI 반도체를 통한 GPU는 영업이익이 많이 남겠지만 자동차용 GPU나 로봇용 GPU는 우리가 2차 전지 봤을 때 하이니켈이 아니라 LFP로 갔을 때 사업 다각화라는 좋은 말이 있지만 결국 영업이익이 줄어든 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가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나 로봇으로 갔을 때는 물론 사업 다각화하는 거 좋고 점유율을 지키는 거 좋지만 영업이익 폭발 퍼포먼스가 지금처럼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코스닥이 약세가 큰데 이건 좀 아쉽습니다. 배터리 수주 공급 계약이 줄어드는 것도 모자라서 리튬 가격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동률도 부족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그나마 반도체를 2차 전지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산업 공부를 하다 보면 맞닥뜨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 찬란했던 섹터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미국에서 불어오는, 유럽에서 불어오는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PC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 차익 압박을 좀 주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이번 주에 목숨 걸고 투자해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럴 때일수록 조금 천천히 가보고 이럴 때일수록 단기적인 차익으로 일부 해지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앞두고 PC 물가 지표도 앞두고 있어서 시장 안에 좀 경계감이 가득해 보입니다. 이럴 때 뭐 팀장님이 항상 좀 안전한 접근 이야기해 주셨는데 실적 위주의 개별 테마주도 그리고 좀 속도도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 안에서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 주셨는데 대표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아무래도 외국인 매도력이 현재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약세가 조금 이번 주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장이 그렇게 뭐 강력하게 쭉쭉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좀 출렁출렁 되면서 저점과 고점을 살짝 높여가면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조금 더 조정을 받게 된다면 2720선에서 2700선 사이까지 조금 더 조정을 거쳤다가 다시 재차 외국인 매수력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한번 또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가고 있는데 이 837선의 지지 여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817선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좀 조정력을 염두를 해서 대응을 하신다면 오히려 지금과 같은 이 하락이 저점 매수의 기회로 또 작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이 시장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운수 장비 쪽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력이 현재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운수 장비 쪽에는 이 조선과 그리고 자동차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조선 쪽은 최근에 좀 호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적도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이 조선 쪽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고 또 자동차 부품 쪽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저점 매수로 나아간다면 오히려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지난주에 2800선을 잠깐 맛보고 오늘도 하락을 하면서 2800선을 더 멀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대표님께서 지금 조정을 거치고 반등의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럴 때 저점 매수의 기회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 안에서도 수급이 확인되는 섹터 조선이라든가 자동차 관련 종목들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지 좀 강력한 수급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먼저 최효은 앵커와 함께 수급적인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처럼 이렇게 수급적 특징이 중요할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 시장에서 팔아치우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은 매도하는 기업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거의 기조는 비슷합니다.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팔아치우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HD현대일렉트릭,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향해죠. 한미반도체도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내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팔아치우고 있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삼성 SDI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사주 매입 소식을 알린 APR. 오늘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로 꼽혔던 기업이기도 한데 오늘 시장에서 오히려 매도 흐름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두 번째로는 LG전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LG디스플레이, 네 번째로는 한국가스공사, 다섯 번째로는 네이버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나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쪽에서의 매출 기대감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매도하는 기업들 먼저 살펴보면요. 오늘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난 5월까지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급등 흐름을 보인 바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좀 큰 폭으로 덜어내고 있는 상황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이오 안에서는 오늘 급락과 급등이 나오는 기업들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리가켐 바이오입니다. 세 번째로는 엔켐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두 자리수의 급락 흐름 나타내고 있고 네 번째로는 실리콘투 그리고 오늘 급락 흐름 나오고 있는 삼천당 제약 다섯 번째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외국인들 오늘 시장에서 HLB를 선택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네 번째로는 HPSP 올라와 있는데 소부장 안에서도 외국인들 실적 기대감 있는 기업들 계속해서 담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중앙 첨단 소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의 수급 흐름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들은 LG전자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쌍끌이 매수가 나오는 게 LG전자입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 살펴보면은 오늘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도하는 기업은 SK하이닉스 그리고 기관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도하는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이런 수급적인 흐름이 어떠한 시장에 영향을 줄지를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습니다. 대왕고래 관련된 기업들은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 탄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LG이노텍인데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아이폰 판매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오늘 시장에서 매수로 나타내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다섯 번째로는 DI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사는데 반대로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매도하고 있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관 투자자들은 이 대왕고래가 나오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한국가스공사를 매수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형 매물로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는 한국전력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SK하이닉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KB금융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상장한 기업입니다. 한중 NCS 가장 많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도 스펙호 올라와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 기업 모두 다 오늘 시장에 상장이 된 기업입니다.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요.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리가켐바이오 가장 첫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코앤드림, 세 번째로는 YC, 네 번째로는 재룡전기,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오늘 알테오젠에 가장 많이 담아가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파마리서치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가 계속해서 파마리서치를 줄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파마리서치를 매도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PNT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끝까지 수급 상황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 상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적인 특징을 가진 종목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은 어떤 종목들을 수급적 특징주로 보고 계신지 지금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유로 팀장님께서는 세진중공업과 흥아해운, 그리고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위닉스와 성광밴드를 오늘 좀 지켜보자라고 가져와 주셨는데 한 종목씩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 세진중공업부터 가보겠습니다. 세진중공업 오늘도 상승세 좀 강력하게 이어갑니다. 2거래일 만에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 지금 시점 기준으로 12% 상승세 보고 있는데 지금 더 상승한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팀장님?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안타깝습니다. 네. 12시 이전에 대본을 드렸는데 슈팅이 12시 40분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세진중공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투자 인사이트를 드리겠지만 그 후속주도 충분히 좀 공략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진중공업 하면은 뭐 조선 기자재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금의 순환이 빠를 때는 이 종목이 딱 요 이슈만 있다고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해가스전이 가장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뭐 피팅 밸브,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해운 이런 식으로 자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 중에서 가장 큰 수급을 만들어줬던 종목은 인화전공인데요. 세진중공업이 2등이었습니다. 이 공통점은 뭐냐면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들 중에서 상당한 캐파로 조선 3대 조선사에다가 상당한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 기업들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들어온 여부인데 오전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였는데 이 오후장 넘으면서 기관의 순매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순매도로 전환됐어요. 그다음에 주가도 약 8,700원에서 8,800원 부근이었는데 점심시간 넘어오면서 9,300원까지 주가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잘 하시는 분들과 한다면 리포트 많이 나왔습니다. 국내 유일의 빅3 조선소에 초대형 기자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추고 있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부담되신 분들은 하이로코리아나 일승 등 이제 관계사가 있습니다. 유사한 실적과 유사한 변동성을 보여줄 것이고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조선에 대한 기대감은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조선 기자재 종목들도 크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진중공업 수급도 괜찮고 성장성과 안정성까지 탄탄한 기업이어서 이러한 성장세 어디까지 이어질지 계속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께서는 첫 번째로 위닉스 잡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날이 더워지니까 위닉스 같은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수급은 좀 어떨까요? 네, 일단 개별 수급이 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게 수급이 좀 들어온 모양인데 일단 이 기록적인 폭염이 현재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지순례 기간에 1,3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건과 그리고 현재 이 최고 기온 33도 이상인 날을 이제 폭염 일수로 체크를 하는데 6월에 벌써 2.4일 정도의 평균 일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가장 더웠던 2018년도 6월 폭염 지수가 1.5일이었는데 그것보다 지금 훨씬 높게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이 폭염 관련 종목들이 지금 상승력이 나와서 제가 이제 위닉스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른 종목들은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은 종목들도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제 에어컨 관련 이제 전기 전자 이제 제조하는 업체들은 근데 이제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는 그런 업체이고 또
부채가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감소 추세에 놓여져 있는 또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그런 실적 그리고 재무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슈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좀 수급이 붙었는데 아무래도 이 폭염이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된다면 이 단발성이 아닌 조금 더 상승력이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한 9,280원 정도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손절 라인은 대략 한 9,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폭염 관련주 가운데 실적도 지금 수급도 긍정적인 종목 잡아주셨습니다. 위닉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팀장님의 두 번째 흥화해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뭐 수급 측면에서 해운주 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흥화해운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저도 흥화해운을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기업의 변모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동해가스전이랑 홍해랑 여기서 촉발된 이슈가 결국 맨 마지막 타전 해운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순이고요. 실적은 우세양 추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일단 홍해발 운임 급증에 따라서 해운사 실적이 향상이 될 건데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나 BDI 운임지수도 점진적인 우상향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도 홍해 관련해서 좀 지적적 리스크가 조금 더 부각된 뉴스가 나왔고 이 부근에서 좀 해운 관련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운수 창고 쪽에 매수세를 넣는 모습입니다. 일단 HMM과 펜오션 이쪽이 좀 상당히 변동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흥하해운이 가장 예전부터 변동성이 강했었는데 잠잠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흥하해운을 그냥 관심밖에 두려고 했었는데 이 흥하해운을 보니까 실적이 안정적 개선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2021년에 페어먼트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에서 장금산선 주식해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2021년 흑자 전환 성공을 했고 현재 2023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도 안정적인 실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HMM뿐만 아니라 세계 2위 해운사인 덴마크의 머스크사도 영업 적자가 예상이 됐었는데 이런 현상으로 해서 흑자 전환 예상 기대감이 있으면서 해운주의 온기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매매를 좀 단기적으로 손절가 잡고 대응할 수 있으신 분장하면 HMM이나 펜오션을 권해드리지만 수익 이상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해운주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흥하해운을 권해드리고요. 현재 21선 바닥권에서 거래대금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순매수자가 들어오고 있고 제가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혹시라도 호재가 나왔을 때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상당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흥하해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저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성광밴드입니다. 지금 오늘도 소폭 상승세 보이고 있긴 한데 수급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수급적으로는 이제 바닥에서 이제 서서히 저점 매수 수급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건데요.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해가스전 이슈와 그리고 조선 섹터의 호실적 이슈 두 가지를 다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지난 2022년부터 호실적을 지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급성장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점 매수로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오면서 11,700원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1,7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3,000원 정도까지 한번 바라보시고 좀 중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5,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두 번째로 잡아주신 성광밴드 저점 매수의 기회까지 노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두 분과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손여로 팀장님, 박정식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